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하니까 또 끊겼습니다. 그 앞서도 제가 만나봤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이니까요. 총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최근 별다른 호재가 없는 국민의힘에게는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주 흘러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는 의견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마라 그것도 난센스인게 총선은 총력적입니다. 예, 그렇죠. 지게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질문 자체가 덜이다.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제나 끊읍시다. 아,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 시장님. 아이, 홍 시장님. 홍 시장님. 네. 아이,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계시.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는데 전화를 끊으셔서 조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전후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회사 진행자 목소리까지 다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 진행자는 뭔가 이제 홍준표 시장과 다시 좀 교감하고 조율하겠다라고 했는데 홍 시장 바로 SNS에 내가 마치 한동훈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이었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상대가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했다. 예의에 어긋났다.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저 인터뷰 현장에 그 뒷코너가 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기실에서 저걸 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 아마 한동훈 장관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조금 불편해했던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김현정 앵커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좀 더 더 구체적으로 그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예. 몇 번 더 질문을 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끊습니다 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저는 뭐 제가 그냥 거의 현장에서 느낀 느낌으로는 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다는 걸 그냥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네, 개인적인 생각에 예. 예. 좋은 감정이었으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것 같냐 출마할 것 같지 않냐는 질문은 모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인터뷰의 앞부분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 할애가 됐었냐면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기현 체제가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따끔한 쓴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 와중에 한동훈 출마설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저렇게 나는 의견 없어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끊을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저렇게 했던 깜짝 놀랄만한 행동을 보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이 좋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제 느낌적 느낌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면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시고 대선 후보를 하셨고 당대표를 두 번 하셨던 정치 원로입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 저렇게 끊는다는 것이 물론 과거에도 찾아보니까 몇 번 비슷한 그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였는가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한 장관에 대한 시선이 막 곱지만 않다는 게 이제 김근식 교수 개인적인 시각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내가 마치 한동훈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이었다. 일방적인 해석과 단정 예의에 어긋난다는 게 홍 시장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작진이 홍준표 시장이 뭐 과거에도 한동훈 장관을 좀 언급하고 평가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찾아봤더니 좀 되돌아 올라가 보니까 지난해 10월 정도에 본인 SNS 썼더라고요. 특수부 강력부검사들은 근성이 있다. 뭐 이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지칭한 거 아니냐 뭐라는 얘기도 있어서 검사는 근성을 빼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 뭐 검사 선배로서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홍 시장이 저렇게 전화를 끊는 것 자체는 무례했다. 실제로 청취자들의 예의가 아니다. 김 교수의 생각은 이렇고. 근데 또 반면 홍 시장 입장에서는 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진행자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는 게 제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 시장 생각에는 뭐 개인적으로 홍 시장과 그 해당 진행자가 얼마나 친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한동훈 장관 질문을 하는 게
홍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예의가 없었지 않냐.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좀 있었나 봐요. 요즘 이제 정치 이슈들을 보면 오전에 있는 각 방송사의 라디오 방송이 이슈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이제 뉴스 시장에 이제 이 돌아다니죠. 뭐 저희 탑10은 이제 오후 저녁 되면 그런 뉴스들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왔는데요. 아마 이제 김현정 앵커 같은 경우는 워낙 공격적인 이제 질문으로 뭐 유명한 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머릿속에 그렇던 것 같아요. 이 기사 제목을 홍준표 시장,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불쾌감 표현해 뭐 이런 제목으로 조금 생각하지 않았는가 뭐 반대해 뭐 등등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도 보니까 한 뭐 네다섯 번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말려 들어가면 한마디 삐끗하면 이제 그다음 뭐 이 뉴스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아예 전화를 끊으면 왜냐하면 예.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지금 시장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 뭐 출마하는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으면 이게 또 당내에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게 끄는 것 자체는 무리하지만 근데 홍 시장은 뭐 그 정도 해도 된다라는 게 그동안 보면 뭐 그런 행동들이 있으니까 어쨌건 이 한동훈 장관의 출마 문제는 다른 대선 후보들한테는 상당히 예민한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즉 진행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 끌어내기 위한 뭐 그런 어떤 노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전화를 끄는 것도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뭐 그럼에도 또 홍 시장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뭐 두세 차례 세네 번 넘게 물어본 게 금도를 넘은 거 아니냐 이 판단 얘기까지 좀 저희가 그냥 간략하게 만나봤는데 홍준표 시장은 오늘 본인 SNS에 글을 쓸 때 스스로가 몇 년 전에도 그러니까 KBS 과거 라디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영상도 당시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라는 게 홍준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나갈 명분을 말씀을 드렸고 미리 질문지 줘놓고 질문지하고 상관없이 꼭 그 탐사 보도할 때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 인터뷰는 내가 이거 그만합시다. 대답 안 할게요. 아 그럼 좀 쉬운 일단, 거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아니 쉽고 어렵고 내가 적어도 예. 지금 그 진행하시는 분이 질문하는 거 아, 내가 대답 못할 게 없어요. 질문할 게 한 20가지 됐는데 거의 못했어요. 저준 대로 안 할 바에는 미리 왜 줍니까? 됐어요. 예. 앞으로 이런 인터뷰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더 길게는 갔네요. 그런데 4년여 전에도 또 다른 지자체장에게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도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그 앵커 질문 중에 본인 관련 의혹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또 끊는 건 뭐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시에도 SNS에 사과를 했습니다.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있다. 제 부족합니다. 수양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 물론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고 뭐 진행자니까 네. 좀 더 시청자에게 여러 그 팩트와 의견을 좀 덧붙이기 위해서 많은 걸 이끌어내다 보니까 다소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도. 근데 당시 이재명 시장, 이재명 그 지사 얘기는 좀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지금 당선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화면에서 봤지만은 또 그때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의 질문들이 어떤 그 모 여배우와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자가 혼자 있을 때의 어떤 인터뷰와 그 다음에 가족이 옆에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 내용에서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은 사전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또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뭐 전화를 인터뷰를 중간에서 이제 끊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저는 저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물론 언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충분한 뭐 어떤 직무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고가 없더라도 저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아까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장면 그때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맞춰서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가족이 또 옆에 있고 그러면 그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 당시에 이제 뭐 물론 태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으니까요. 저는 뭐 다시는 이런 일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김혜경 씨가 옆에 앉아 있는데 김부선 씨 얘기 물어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 발끈할 수밖에 네. 없었다 이 얘기하시는데 구장 차장은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의 입장은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분은 자신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주로 하시려고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끌어내는 사람은 이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께서 알고 싶어하는 이 질문을 드려서 그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답변하기 좀 곤란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라고 해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 전화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거절을 한다라면 많은 분들이 그걸 실제로 듣고 있었고 또 이렇게 탑10에서도 하나의 그 꼭지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대중 정치인이 좀 감당해야 될 숙명이 아닌가. 뭐 홍준표 그 시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정도 되니까 생방송 중에 저렇게 인터뷰를 거절하지 웬만한 정치인들은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 시장께서 더 큰 일을 하시려면 어떠한 까다로운 질문이 오더라도 능수능란하게 답변하시고 예.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잘 국민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한동훈 장관 질문 관련해서 당시 이제 방송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